곱하기에 맞춰서 3대 1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선주식 순례단 신도님들 여러분께서 이 먼 보문사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로 이제 인천, 서울에서 여기 부산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상당히 추운 겨울이라서 힘들겠습니다. 많은 시행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스님께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선지식을 그 찾아다니는 그런 그 시행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야 선지식 축에는 들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선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 보모사는 지금부터 한 1300여 년 전에 의상 스님께서 창건하신 절입니다. 의상 스님께서 저기 70년인가 71년인가 그 무렵에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처음 유학 가실 때 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두 분이 중국을 이제 가시다가 원효 스님께서는 그 해골과 같이 물을 마시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유학길을 포기하시고 의상 스님은 내친 김에 중국에 이제 유학길에 오르셔서 지음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대종장 화엄정의 대종장을 만나셔서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서 그동안 불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진정한 불교는 화엄경이야말로 진정한 불교고 불교의 궁극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으셔서 부석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화엄경전을 강의하는 소위 화엄십찰이라고 해서 당시 대다수 큰절은 전부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으로서 우리 모든 불자들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귀철을 삼고 어떤 우리 삶의 철학으로 삼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온 보람을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화엄경을 통해서 한껏 누리고 많은 중생들에게 큰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을 마련하느라고
그 당시 전국 방방곡곡에 모두 기존의 사찰까지도 큰 사찰은 전부 환경을 펴는 포교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의상스님 밑에는 10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아주 의상스님 못지않은 그런 큰 제자들이 있어서 의상스님에게 공부하고는 전국을 이제 다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환경을 전파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도모사가 해당됩니다. 또 불국사라든지 저 화엄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미리사라든지 뭐 갑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전부 화엄사찰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찰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 사찰은 이렇게 유서가 깊고 그 사찰을 건립하게 된 그 어떤 목적과 그 철학이 이렇게 아주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워졌습니다. 비록 시내 근래 이제 작은 포교당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에는 그 나름의 어떤 그 신앙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반듯한 사상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그 사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그 선제동자의 구행각과 같이 그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그 신행단체다라고 일찍이 저기 단장과 지난 여름 실상사에서 야단 법술을 할 때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그 인연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기는 화엄사찰이시고 여러분들은 또 환경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구법행각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 그 뒷받침해서 환경의 제일 마지막 품 선제동자가 구행각을 다 마치고 그 최후로 불교의 결론이며 환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참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가지고 53선지식을 행각하고 나서 최후로 이제 결론으로 내려진 것이 소위 그 보현행원품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래 마침 제가 보현행원품 강의를 책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구급행각과 아주 걸맞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서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맞는 일이에요. 제목을 이제 보현행품 강서를 쓰면서 내가 이제 다 쓰고 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복되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 중생들에게 모두가 복되고 보람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뜻에서 책 제목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 현학적으로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끝없이 어렵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바로 이 보현행원품에서 제시한 열 가지 우리의 실천 덕목 보살로서 또는 불자로서
실천해야 할 여기까지 이 덕목 여기에 그저 귀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그야말로 구름 잡는 소리 우리 절 집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고 실제로 우리 몸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내 마음을 쓰고 또 회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보현의 행품을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불교의 결론이고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에 이 결론으로 쓰러진 내용입니다.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불자로서 보현의 행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반복해서 또 우리 마음에 심고 또 깊이 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살림살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죠.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그 뭐 말이 어렵고 글이 어려워서 반복해서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름으로 해서 처음에는 유치원생들 같이 관세음보살께 저는 애원하는 그런 입장이다가 조금 이제 차원이 이제 높아지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세음보살도 어디 가버리고 부르는 나도 어디 가버리고 앞에 보이는 모든 경계도 다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만년 도가나 만가지 인연 다 놓아버리고 단념 관세음 다만 관세음만 부르고 있으면 그야말로 부르는 나까지 망각한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차시 열애선이며 이것이 열애선이고 영영조사선이다. 이것이야말로 선가에서 최고 높은 경지 조사선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경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봐야 그건 중간 근기예요.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것은 아주 하근기 유치원생의 입장이라면은 부르고 불러서 우리 화두하듯이 주력하듯이 일념이 돼서 부르는 나까지 망각해버렸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최상승선 선정의 경지다. 하지만 그것은 중간 근기다. 그 다음에 상근기가 관세음보살을 대하는 입장은 뭐냐?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돼서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마한 중생을 내 어린 갓난 아기처럼 내가 낳은 갓난 아기처럼 마한 중생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한시도 그 관심에서 떠나 있지 않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부엌에 불을 떼다가 불이 났어도 어린아이가 방에서 응아 하고 울면은 부엌에 불이 나도 그 불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먼저 가서 보살펴야 하듯이 우리는 아픈 이웃과 고통받는 이웃과 어려운 그리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정말 관세음보살의 마음에 대해서 내 자식 보살피듯이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그 자세, 그런 경지 이것이 이제 관음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상성의 관음기도입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수천왕 우리는 두 손 두 눈이 있습니다. 500분의 1은 관세음보살이에요. 마음만 내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문나서 아시겠지만은 저 대만에 지금 74세 된 정음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경전에서 설명한 그 보음품에서나 화엄경에서나 능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자기 이력에 딱 석줄로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천 삼부라 그래요. 온천에 세 가지가 없다나 이게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천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봉풀어도 그렇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니까 이 시대에는 훨씬 봉풀보다 발전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님은 그렇게 사시고 있어요. 정말 그 스님에게는 누가 어떤 음해를 하고 해코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 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것도 그래서 나를 아무리 음해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에게 손을 입혀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니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나를 속이고 속이고 또 속여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를 믿노라.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은 불성인간이야. 부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인간이라 어쩌다가 외적 조건이 잘못돼서 잠깐 악행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해야지만은 그 근본은 가만히 들었다 보면 바로 부처님인 까닭에 내가 다 믿는다. 온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끝까지 나는 용서하겠다. 그렇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머니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도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사랑과 믿음과 용서 이 세 가지로서 자기 그 이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르러 가려고 하는 진정한 관음기도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화엄사찰 봉호사는 의상스님께서 환경을 펴기 위해서 화엄사찰이고 화엄사찰로 건립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화엄경의 선제동자와 같이 이렇게 이제 구급행각에 마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 그 화엄경의 보현행품을 이렇게 우리 앞에 놓고 이렇게 인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열 가지 보현행을 해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열애를 찬탄하고 널리 공양 올리고 또 온갖 공양 중에 독공양이 어떻습니다 하는 이야기 업장을 참여하고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을 수순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해양을 하는 그런 그 열 가지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썼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입니다. 그 외 아미타부라든지 무슨 뭐 요즘 천불 만불 곳곳에 이제 뭐 만불 정도 지어서 만불을 모시기도 하고 천불전을 지어서 천불을 모시기도 하고 별별 무슨 뭐 부처님의 명호경이 있어서 삼천불 명호경 그야말로 주소 성명까지 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상의 부처님이지, 예. 그건 부처님 세계에서의 부처님이야. 그 우리하고는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 서강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분이야.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문수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원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존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은 부처님이요, 보살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천하의 제일 가는 경전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는 왜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불자들은 모두 옛날처럼 무턱대고 그렇게 이제 맹목적으로 믿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스님에게 묻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불교를 접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 예견하다라고 하는 29쪽에 보면은 보현보살이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이렇게 했어요.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그러니까 이 지구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은 그와 같은 많고 많은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과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 배운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인데 이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을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 대승 경전에는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진수 부처님. 불가설 불찬 미진수 부처님. 항항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환경의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모든 존재, 유정무정을 모두 통틀어서 부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들 약창계 외우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 보면 뭐 온갖 신 이름들, 뭐 바람이면 주풍신, 무슨 저 해는 일천자, 달은 월천자, 허공은 주공신, 뭐 곡식 주가신, 바람은 뭐 물은 주수신, 불은 주하신, 이런 식으로 신격화했습니다. 모든 존재를. 그 신격화한 것이 무슨 저기 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 불, 해, 달, 뭐, 산천, 초목, 삼나, 만상 할 것도 똑같이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에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고,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아파하면은, 앞서 말한 관세음보살의 어린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와 같이 가서 자비를 베풀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이 화엄경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승경전 대지 보현행 보면은 이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너무나도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나하고 인연이 가까운 사람, 그것도 인연이 가까워도 미운 사람 말고 고운 사람만 그저 위해주고 하는 그런 그 버릇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큰 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고 나아가서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을 전부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말이야 참 쉽죠. 그러나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길이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열쇠예요. 사실은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친구 사이의 불화, 이웃 간의 불화, 무슨 여야의 불화, 뭐 신부의 불화, 무슨 뭐 보수나 진보의 불화, 온갖 인간관계의 불화, 참 갈등과 불화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화, 그런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부처님의 사상, 그 중에서도 이 환경과 같은 이런 그 위대한 가르침만이 그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평생을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그 올고된 정신이 담겨있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건너오시자마자 전 신라의 화엄사찰을 짓고 또 기존의 사찰도 환경을 전파하는 포교담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최소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그 저변에 그 화엄사상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불을 하고 나서 바로 신중단을 향해서 화엄신중이에요. 그분들이 화엄성중 또는 화엄신중. 그 이제 환경에 나오는 그 많은 신중들을 그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그려놨습니다. 그것도 신라 때 젖어온 우리의 그 화엄사상에 근거한 것이고, 또 정초에는 화엄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중기도. 그 전부 화엄기도예요. 또 시식도 관음시식이 있는가 하면 화엄시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불교는 비록 근래 이제 선불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우리 일상 그 불교의 그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화엄사상이 상당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라 시대 말하자면 그 의상 스님 내지 원효 스님 여기 자장 스님 또 심상 스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다 화엄경을 최초로 전하신 그런 분들이 한국 불교의 그 토대를 화엄경으로서 이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우리가 부처님으로, 신으로, 내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긴다고 하면 가정의 행복, 이웃 간의 행복, 나라의 행복, 세계의 평화, 이 모든 것의 진정한 그 열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의 사이사이에 보면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받들면 그 사람 실제 행복해요. 남을 위해 주면 위하는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그 사람도 따라서 역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 우리가 뭐 다른 무슨 뭐 우주 만물을 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급한 일이 아니니까 그만두고라도 우선 가정과 단체와 이웃 간에 정말 사람을 진정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그렇게 위해 줄 줄 안다면은 정말 이웃간에도 가정에서도 뭐 온갖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는 정말 잘 풀리고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어요. 오늘 물질 많이 갖다 퍼줘봐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받들어 섬기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 결국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으로 이 보현행부의 진지한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은 뭐 거의가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일이지만은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젊은 스님께서 아주 열심히 포교를 하고 계셔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이 시대에 우리 불교가 정말 그 교리는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한데 우리 불자들이 포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른 종교에 밀리고 세가 아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괜히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 편향이 뭐니 이제 그렇게 해서 떠들기만 하지 편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종교 편향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논리입니다. 이것은 진정히 우리가 열심히 포교 안 해서 그래요. 또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복을, 세상에 복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이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포교하고 포교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는 동시에 복도 함께 줘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 복 짓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 짓는다는 이야기, 불교 많지만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그 많은 전쟁 고아들, 그 불우한 사람들, 불교에서 몇 명 안 거뒀어요. 거의 천주교 기독교 단체에서 다 거뒀습니다. 그런 복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건 불교 논리입니다, 순전히. 우리도 지금부터 이 좋은 가르침을 널리 펴고 복을 따라서 복을 많이 지어요. 세상에 복을 지어요. 무한정 지어요. 무한정. 저절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종교가 저 서양 종교가 그렇게 득세를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만치 막 들어오자마자 온갖 구호물자로서 온갖 성심공세 그게 뭐 마음사 살라고 했지만은 저변에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 했지만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지었잖아요. 6.25 이후에 전쟁 고아는 그렇게 많이 보살폈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지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손발 묶고 놀았어요. 우리는 1600년의 길고 유구한 역사만 자랑하고 높고 고전한 선불교 불교만 아주 차원이 높다고 교리 훌륭한 교리만 자랑했지 실질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됐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만의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 정음스님도 그 동기가 말하자면 수녀님들하고 교리를 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사람만 위한다. 우리는 참 인물, 짐승, 무슨 곤충, 벌레까지도 다 자비로서 보살펴서 불살생이 우리 아주 계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에 있는 대로 그냥 철없이 떠들었죠. 듣고 보니까 자기들하고 교리는 아주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몇 시간 그렇게 토론을 하다 일어나면서 한 말이 뭐냐. 그와 같은 좋은 부처님의 교리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했느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거는 초틀 살인이야. 그 한마디 말이 그냥 가슴에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 한마디 하면서 수녀들이 일어나서 가더래요. 그래서 발심한 거지.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46년인가 지금 그래요. 그때 그 스님이 아주 이를 안물고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들고 일어나서 정말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처럼 구고구난의 사업을 펼친 것이 대만의 아주 종합병원이 우리 저 일산에 있는 불교종합병원 이제 하나 겨우 세웠는데 그 스님 혼자 힘으로 6개를 세웠어요. 6개를 혼자 힘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 알고 보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 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60개국에 500만 명 정말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는 게 천주교, 기독교, 다른 뭐 아주 저 큰 회사 큰 단체, 자선사업단체에서 아무리 구호 활동을 많이 해도 그와 같이 큰 단체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불교 구호 단체가 제일 커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하나의 돈보이가 되고 모범이 돼서 저렇게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말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 그 가르침은 저도 뭐 어렸을부터 정말 불교가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가르침이냐 아니냐 이걸 스스로 검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종교서적이라고 하는 종교서적 다 읽고 철학서적이라는 철학서적 다 읽고 그렇게 해봐도 정말 그 이론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훌륭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최고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우리 불자들이 정말 제대로 소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회향하느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보게 회향이에요. 모두가 회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향하느냐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실천해서 어떻게 회향하느냐 하는데 관건이 달려있다 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끝에만 회향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또 선지식 찾아다니는 그런 거 선제동자의 그런 거 모범을 우리 몸소 실천 구명함과 아울러 또 조그만 힘이라도 이웃에 회향하고 남을 위해서 회향하고 그 회향할 때는 꼭 마음속에 당신은 부처님이다. 나도 부처님이지만 당신도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깊은 이해. 그건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설법을 많이 듣고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가 더욱더 믿어져서 자기 확신이 굳어지고 그런 자세에서 회향을 하는 것. 그런 자세에서 봉사를 하는 것. 그런 자세로 포교하는 것.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는 포교고, 제대로 하는 봉사고, 제대로 하는, 태양이 됩니다. 바로 그 정신, 그게 아주, 주변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꼭, 챙기시고, 정말, 이 훌륭한 가르침을, 무슨 뭐, 불교심도 많이 만들고, 세상에 절 많이 만들지 않은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큰 그 자비와 지혜가 골고루 나눠져서 모두 행복하고 지혜롭고 갈등과 불화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불자들이 일조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그 선지식 순례에 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길,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